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김익근입니다. 랭우입니다. 네. 랭우 친구 오랜만에 M장기 얘기해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래가지고 잘렸거든요. 아, 거의 잡스럽다 해서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어울리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 바꿔주면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거. 안 돼, 이제 그거였어. 쓰고 내는 건지 안 쓰거든요. 우리 초면인데 이렇게 뒷목을 막 이렇게 잡았나요? 초면 끝에 이렇게 일진한테 잡힌 이후로 오랜만에 잡힌 거 같은데? 야, 뒷목을 내줬네? 지나가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앵장기 얘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려고 네. 이렇게 모였어요. 옷도 다 이렇게 맞춰 입었습니다. 네. 아, 무슨 흥미스러운 복장입니까? 몰라요. 이거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아, 기획 딱 따로 있어요? 저희 새로 입사한 홍헌 크리에이티브 팀 팀장인 CTT! 앵장기에게 CTT거든요. 이름 뭐라고요? 무슨 팀이요? 크리에이티브 팀. 아니 근데 이 의상을 선정할 때 사장님이 소화하기 어려운 옷으로 좀 선정한 것 같아. 왜요? 이 뒤를 한번 돌아서 보여주세요. 레구 씨와서 뒷목 잡아주세요. 뒷목 잡아주세요. 뒷목 잡아주세요. 뒤를 이뻐! 다들 모자랑 창석이 모자랑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 내게 사이즈가 지금 장난. 아, 원 사이즈예요, 원 사이즈. 원 사이즈인데 무슨 소리야? 잘했습니다. 더블이죠. 의상 선택 그렇던 분이죠. 죄송합니다. 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가요? 여러분들은 광수대입니다. 아, 우리가 이름이 광수대. 광수대. 방수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연료가 없습니다. 어, 왜요? 아, 미션을 통과해야만, 미션을 사수해야만 출연료가 지급됩니다. 어, 아, 그럼 안 돼요. 미션을 통과해야만 광고를 따올 수 있다. 이른바 방수대. 웃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감 넘치는 것 같으면서. 아니, 손은 왜 이렇게 들어? 불안해가지고. 아니, 불안하면 어떡해. 어떡해요. 너 자신감을 가져. 아, 자신 있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 일단 달립니다. 정리해보세요. 일단 달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 제가 정리해. 네. 미션을 네. 하나씩 통과했을 시 광고를 따낼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당 출연료가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어? 그럼 정리를 한다면 진짜? 사장님 이러면 됐어. 짱인데? 그럼 10개를 붙였습니다. 한 번에 10개! 우리 100만원도 받으시는 거야? 10개다! 10개? 이거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낮잠 무립이죠. 사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미션을 했는데 네. 다 못해서 광고 하나도 못하면 없는 거예요? 출연료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최저임금 최저 오늘 그냥 시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이북장으로 헛되이. 이북장으로.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안 들린다. 멍. 멍. 따! 아, 달립니다. 다시 달립니다. 예. 광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통과 못할 시 아이스크림 크림. 이 거대하고 정말 좋은 제품을 광고를 못합니다. 아, 이런 거대하고 좋은 제품은 뭐예요? 대용량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미션을 네.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사장, 저거 좀 갖다 줘. 사장! 여기 너무 손가락이 빠졌어. 마무리하다가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켜줘요 사장. 빨리 가져와줘요. 이거? 예.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들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제가 화살을 당깁니다. 네. 어떡해요. 이 네 분 중에서 네. 단 한 분이라도 눈을 질끈 안 감을 시 네. 미션 석색. 어떡해. 그래서 되게 야하게 들리죠. 발음 조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때문에 은근히. 여기는 우리가 확률이 되게 높은 게 내가 알기로 창석이 옛날부터 운동 많이 했잖아. 헬스도 하고 복싱류, 경기류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었죠. 엄마. 부산 복고라면 삼동에 있는 철인 종합터 개토리 체육관. 복싱했었죠. 기본이 주먹이 날아왔을 때 눈을 감지 않는 거야. 아 지금은 펑크 나고. 아 그럼요. 합이 좋다. 합이 좋다. 합이 좋다. 라는 거죠. 웃겼어요. 그럼요. 아 참. 와이. M장도 옛날부터. 격투기나 뭐야? 아니면 잘 참는 거, 눈싸움 잘한다 이런 거. 저 복싱하다가 울었잖아요. 왜요? 왜요? 관장님이 때려봐! 이래가지고 시간은 흐르는데 때려보라고 하고 너무 괴로워서 어떡했어 하고 울어가지고 다음날 스파링 안 하고 줄넘기만 했습니다. 아 혼자 그냥 못 때리겠어 해서 울었다고? 맥락이 없네. 아 또 맥락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일 센 사람이 뒤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3번에서 4번. 엄청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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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딴 생각하겠어. 딴 생각했어. 이거는 딴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이거는 다른 생각. 정신 놔야 돼. 안 아. 아니면 슬픈 생각. 낙선했을 때 생각. 여러분 2016년 4월 13일이었죠. 오! 나라는 나라는. 여러분 근데 조경태 사진을 하나 가져와요. 치트키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조경태. 잘하는데? 근데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지. 응, 그치. 약간 이렇게 되지. 하고 있으면 사지처럼 약간 이렇게. 어떡하지? 고개도 움직이는데? 취약체다, 취약체. 취약체야. 1번. 먼저 가자. 무조건 가야 돼. 1번. 먼저 가자. 어떡해. 지금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 근데 이게. 아, 미를 보겠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오지 않는 거잖아. 딴 데 봐. 딴 데. 어, 딴 데 봐, 딴 데.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되겠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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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네! 첫판에 끝내! 네.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오, 우측을 바라보시겠다. 눈이 엄청 커서. 네. 우측을 바라보시겠다. 안 깎는다! 안 깎는다! 랭구 안 깎는다! 하나! 까먹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 아, 뭐야? 화제도 안 보는데 까먹었다. 눈이. 잘라! 연습 너무 싫었어. 연습 안 했잖아. 오빠 한 번만 봐줘. 아니 오빠는 이런 거야.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민기 안 되나요? 민기 이런 민기가 없어. 이런 애교는 처음이다. 한 번만 봐줘. 오케이. 특별히. 오케이. 민기가 성공하네요. 눈 감을 수밖에 없겠다. 소리가 되게 크네. 괜찮아.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랭구 안 들린다, 안 보인다. 멍. 멍 때 너가 제일 잘하는 거 멍. 가자! 그지? 자, 멍, 멍, 아나. 하나! 아나. 둘! 까먹었어요? 너무 정확히 잘 까먹었어. 아, 정말요? 꿈뻑이야, 꿈뻑. 나는 왜 안 까먹은 거 같지? 야, 이게 어렵네. 실패! 진짜 지장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평생 이거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너무 데서. 섹시하죠, 그쵸? 제가 2번 주자로 가보겠습니다. 오~ 저의 전략은 전략을 하면 눈의 초점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앞에 뭐가 날아오는지 몰라요. 화살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코만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러면 여러분 제 덕분에 출연료가 가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두 번째 자, 김이근 씨. 이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 준비됐습니까? 하이! 몰라. 화살 나도 몰라. 이거 몰라. 진짜 몰라. 가자! 하나! 아니, 너무 정확하게 갔어. 거기다가 하나 뭐야? 하나! 아니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열나 무서워. 열나 무서워. 화살이 율로 날라와. 어떡해. 아, 네. 사장님 마지막에 하고 제가 마지막 제가 세 번째 가겠습니다. 아~ 상도가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연설하면서 딱 와. 사하의 희망,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젊은 일꾼 기호 2번 오창석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꼭 선택해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시작부터 거짓말하죠? 오! 눈에 도끼가! 저는! 와 도끼! 모른대 앞바다에 묘자리를 받았습니다. 눈에 사하에 뼈를 묻겠습니다. 눈에 도끼가! 뼈를 묻을 겁니까? 네! 저는! 저는 조경대! 저는 조경대! 점점 늘어. 영업 확률이. 아니 안 돼. 어디서 주먹을 들여왔어 지금. 아예 보지 않겠다. 눈이 너무 싫어. 잠깐만. 눈이 어떻게 된 거죠?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저 그림 그렸는데 누가? M장. 안 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M장! 가장 잘 알잖아요. 안 까먹은 거지. 까먹었어. 좋아해 까먹었어. 그러니까. 1라운드 미션 실패. 아. 잠깐 불가능한 미션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안 돼. 네. 너 해봐. 너 해봐. 그래. 맞아. 너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너 해봐. 모자책이 모자책이 우리보다 좀 더 길어. 어. 맞아. 맞아. 너 해봐. 너 해봐. 제가 성공하실 출연료 두 배입니까? 너? 어 그래. 성공하실 출연료 두 배. 어. 그러면. 어차피 제 영원이거든. 아, 두 배가 되는군요. 저 홍원님은 어떤 전략을 가십니까? 그냥 출연료만 바라봅니다. 아, 출연료. 오십시오. 아! 아! 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진짜 왼쪽이 왼쪽 정확히 면집률이 높네요. 잘하네. 오케이. 아, 그래도 어쨌든 뭐 한바탕 네. 웃긴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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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는 없는 거죠? 아. 일단 첫 미션은 실패한 거죠? 네. 몇 개가 더 남았죠? 야 너 뭐야 정리가 안 돼 있네 지금. 지금 너무 세게 맞았어 지금. 아 지금 방송 좀 뺄 거야. 잠깐만 좀 빼줘. 어딜 맞추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1라운드 미션 실패! 아~ 어쨌든 근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저는. 네. 잠깐만요. 아는 사장님. 안 보이는데 약간 일부러 까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일부러 까는 거 아니죠? 나는 안 까본 줄 알았어 진짜로.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볼게요. 뭐요? 이 출연료는 어차피 M장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M장이 우리와 같은 팀의 일원이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일부러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세 명만 열심히 하고 네. 왜? 이게 광고를 아예 못 따오면 내 주머니에도 돈이 안 들어. 언급된 것까지는 인정 안 하는. 아 그럼 너무 아깝다.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제가 이 성공을 해야 내가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두 분은 기획을 했는데 지금 방금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합니까? 대단히 눈치를 봐. 몰랐어 제가 기획한 거야. 제가 기획한 거야. 어쨌든 뭐 마지막에 최양락씨가 알까기 한번 해주셨으니까 예. 1라운드 큰 웃음은 나왔어요. 네,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저 활이 상당히 셉니다. 아, 되게 불편한데 아이 있잖아. 네, 아이가 이미 한 분 나왔기 때문에 네, 저 둘째 생각 없습니다. 같은 유부남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형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거 핑계로. 아, 그럼요. 이거 핑계로 한 두 달이 저도 좀 싸주세요. 아, 유부남 맛집이 됐습니까? 네, 맞지 지금 여러분 잠깐의 고통으로 영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아 유부남 활
한양 맛집이 여러분 그 신청 주세요. 이렇게 메일 주시면 네. 합법적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와! 증거 영상 남겨서 이렇게 다 보내드린 건데 안 해볼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걸.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비도 한 방 맞고 지금 다리 벌리고 있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션 가나요? 네. 2라운드 미션 데시벨 게임. 데시벨 게임. 오. 생각해.